언어 구문과 번역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BNF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라고 나와 있네요. 자, BNF라는 것은 구문을 표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BNF에 대해서는 그 기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NF의 기호 중에서 점두개 나오는 거. 자, 점두 개씩 나오고요. 콜론이죠? 그 다음에 이퀄 기호 나오는 이것이 정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는 요것이 선택이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 넌 터미널을 의미하죠? 다시 한번 정의될 수 있다는 이넌 터미널 기호까지 해서 이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BNF에서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나왔는데 그 저희들이 구문의 타입이 0부터 3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타입 2에 관한 문맥 자유 문법에 관해서 BNF와 관련성이 있었죠. 그래서 문맥 자유 문법,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하고 BNF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2번, 다음 중 모호한 문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문법을 체크하고 나서 나오는 것이 파스트리죠. 그런데 이 파스트리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것이 나오게 되면, 즉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모호한 문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동일한 문자열에 대해서 상이한 유도트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모호한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3번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을 정의하는 데 이용되는 문법은? 자, 문법의 종류 중에서요. 자, 타입 2번에 해당되는 문맥 자유 문법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구문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BNF하고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2번 문맥 자유 문법,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BNF 이렇게 다 연결지어서 알아두세요. 다음 4번 다음 BNF로 표현된 수에 관한 문법 규칙을 이 BNF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시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BNF 표현입니다. 수라는 것과 숫자라는 것 모두 다 아직 정의가 끝나지 않은 넌 터미널이고요. 0과 1이 터미널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호가 바로 정의 기호고요. 여기 있는 것은 선택 기호입니다. 이랬을 때 저희들은 이 숫자라는 것을 이 속에다가 대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자, 수는 수하고 숫자 또는 숫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수나 숫자 부분에다가 또 다른 것을 대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수 또는 숫자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요. 이수 부분에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수하고 숫자 부분에 또 수하고 숫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라는 것이 수 숫자 또는 숫자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그 규칙을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 구문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요 수, 숫자 부분에다가요. 특히나 요수 부분에 수, 숫자를 다시 넣게 되면은, 자, 수 적혀지고요. 숫자 적혀지고요. 원래 있던 숫자가 있죠? 그러면, 또요수 부분에다가 수 숫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도 또수 나오고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끝에다가 이 수의 경우에 숫자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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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라고 반복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숫자라는 것을 반복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무엇이 있냐면 반복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반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자, 숫자하고 숫자의 반복이라고 나오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 나오고 그 숫자의 반복이 되는 것.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글쎄요. 크게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살펴보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해도 그 확률이 매우 낮은 문제로 보입니다. 5번 유도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도트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4번 하나의 문자열에 대한 유도 과정은 유일하다. 자, 요것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푼 문제 중에서 유도트리라는 것이 여러 개, 즉 상이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법 자체가 의심이 되는 거죠. 모호한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트리는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 나왔을 때 모호하다는 것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일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셔야 되죠. 유도시에 나타난 모든 종결자와 비종결자는 유도트리에 표시되고 유도의 대치 과정을 나타낸 트리이며 유도트리는 생성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문장의 계층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유도트리에 대해서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eBNF에서 선택적 구조를 나타내는데 쓰이는 기호는? 자, BNF하고요. eBNF에 사용되는 그 기호를 먼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나번하고 라번에 나와 있는 이두 가지요. 자, 나번과 라번에 나오는 것은 BNF 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가번과 다번의 기호가 eBNF에서 사용되는 기호이죠. 이때 가번에서 사용되는 것은 반복 구조를 나타내고요. 다번이 바로 선택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선택적인 구조라는 것은 옵션을 의미해요.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옵션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택 1이라고 나온다면 이런 소괄호를 생각해 주셔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소괄호가 나오게 되면은 택1 구조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A 또는 B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쓰이죠. 자,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이 택일인지 옵션인지를 반드시 구분하는 연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BNF 기호 중에서 라번에 나와 있는 이 정의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라번에 나와 있는 것은 non-terminal이죠. 자, 여기 있는 기호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다음 7번. 구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문이라는 것은요, 표면적인 어떤 구조 자체예요. 내용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구문에 대해서 문장이 내용과 관계가 깊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 아닙니다.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의미 분석하는 것이 따로 있죠. 스만틱 해가지고요. 그래서 구문에 대한 것은 문장에 대한 겉테두리, 표면적인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문장의 내용과 관계가 깊은 것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맥 자유형 문법으로 정의된다든지, 프로그래밍 어휘 구조는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구조를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들 잘 보아두시기 바라고요. 8번. 구문 분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문 분석기, 문법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내는 것이죠. 자, 쭉 읽어보시면은요. 답번에 구문 분석기는 출력물로 실행 가능한 중간 코드를 생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 코드를 생성해내는 것은 의미 분석기죠. 그래서 구문 분석 다음에 이루어지는 의미 분석에서 중간 코드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구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파스트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구문 분석기는 토큰 스트림을 받아서 파스트리를 생성해내는 파서라고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출력물로 실행 가능한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 것은 의미 분석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을 문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아닌 것은? 쭉 읽어보셔요. 읽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식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길어서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읽기 싫거든요. 왠지 어려워 보이고 까다롭고 하기 싫어서. 자,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은 답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긴 문장들입니다. 자, 쭉 읽어 내려갔을 때 라번 보시면 파서를 구성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한 오류는 발견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견할 수 왜 없죠? 서로 상이한 트리가 생기면 모호한 구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류 발견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려 있고요. 10번 하향식 파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파싱 두 가지죠.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습니다. 하향식이라는 것은 탑다운이라고 그랬어요. 루트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만들어주는 거. 자 보시면은요. 주어진 스트링과 같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시작 심벌로부터 생성 규칙을 적용해 나가는 방법이다. 요거는 암기를 해서 알아두시고요. 4번, 답은 4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하향식 파싱에서는 생성 규칙이 잘못 적용되었더라도 스트링을 다시 스캐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스캐닝 한다 그랬죠. 스캐닝 하는 것이 바로 백트래킹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백트래킹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상향식 파싱보다 수행 시간이 늦다 그랬죠. 더 많이 듣는 거. 그리고 하향식에서는 좌측 유도 과정에서 적용된 생성 규칙 번호에 역순으로 파싱한다 그랬는데 역순이 아니라 그 생성 규칙 번호 그 순서대로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 자체대로 보아두시고 틀린 이유를 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1번 백트래킹 하지 않고 시프트 리듀스를 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자열이 시작 심벌로 축약될 수 있으면 올바른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하는 파싱 방법은 자 파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그런데 백트래킹이라고 나오면 하향식이잖아요. 그럼 하향식이 아니니까 상향식을 묻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상향식이 어딨죠? 자, 리듀스 여기 시프트 리듀스는 이미 나왔고요. LR 파싱이라고 있죠. 그래서 LR 파싱이라는 것이 상향식, LL 파싱이라는 것이 하향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컴파일러의 논리적인 단계 중에서 자료형의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 자, 자료형 검사는 의미 분석에서 일어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자료형 검사 어디서 합니까? 의미 분석에서 합니다. 13번 다음에 구문 분석 방법 중에서 하향식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종류는 제가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그랬죠. 상향식에서는 Shift Reduce 방식과 LR 방식이 있었고요. 나머지들이 이제 다 하향식 방법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Predictive 구문 분석이라는 것은 하향식 방법이고요. 또 하나 있죠. LL 방식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redictive하고 LL 방식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향식이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Shift Reduce 방식이라든지 LR 방식이라는 것은 상향식이고요. 14번 형식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형식 언어에 대한 설명을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4번에 보시면 형식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스트링의 수는 유한계이어야 된다. 이것이 틀린 거죠. 여기 이제 말 가지고 이제 좀 장난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한계의 표현을 하겠다는 것이지 스트링의 숫자를 유한계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무한한 언어를 뭐 유한계로 표현하겠다는 것이지 꼭 그 스트링의 숫자가 유한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를 하시고요. 가번에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확히 정리하고 번역하기 위해 사용하며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고 알파벳으로 구성된 스트링의 집합이다. 요거를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교재나 아니면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어떤 문장을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 형식 문법에 관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타입 0부터 타입 3, 4가지가 있었죠. 자, 이 4가지 중에서 0번은 위축형, 1번은 비위축형, 요거 잘 사용 안 된다 그랬죠, 1번은? 2번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적용되는 것이고, BNF하고 연관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타입 2번의 문법은 모두 타입 3번 문법으로 형식 변환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누구한테 포함됐죠? 타입 3번이 타입 2번에 포함되어 있었죠. 즉, 타입 2번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입 3번이 모두 타입 2번 문법으로 형식 변환 가능하다 했으면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반대로 2번이 3번으로 변환 가능하다. 이것이 틀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16번. 자, 계층 간의 포함 관계가 올바른 것. 가장 큰 것이 타입 0고요. 가장 작은 것이 3번이고, 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3, 2, 1, 0 순서로 나온 가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17번. 형식 문법의 유형과 인식기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0번은 외우시라고 그랬죠. 튜닝 머신 하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튜닝 오토메타라고 나오는 것이 0번이고요. 1번이라는 것은 한 번만에 쓸수 있어야 되죠. L. 그래서 리니어 바운디드 오토메타라고 나오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두 번만에 써야 되잖아요. P가 되겠죠? 그래서 푸시 다운 오토마타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3번은 자, 유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닛.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어떻게 쓰셔도 세 번만에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타입 3의 문법 4번이 되겠고요. 각각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짝지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보시면 정규식이나 정규 문법에 의해 생성되는 스트링을 인식하는 기계 인식기며 인식기라고 그랬으니까 오토마타 나와야 되겠죠? 이산적인 입력과 출력의 유한 수의 내부 상태를 가진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이다. 자, 오토마타부터 오토마타이면서 유한 수라고 그랬으니까 유한 오토마타이겠네요. 4번이 답이 되고요. 19번. 컴파일 과정 중 어휘 분석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휘 분석이라고 한다면은요, 컴파일 과정 중에서도 이제 전반부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큰을 만들어내는 거죠. 소스 읽어다가 그것을 토큰으로 분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열로 입력받아서 토큰 스트림을 출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휘 분석 단계, 어휘 분석기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어휘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큰 스트림을 입력받아서 문장이 문법에 맞는지 검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구문 분석이 되겠죠. 구문 분석, 파스트리를 나오게 하는 구문 분석. 그 다음에 중간 코드를 최적화된 코드로 변환하는 것은 후반부에서 나오는 거죠. 코드 최적화하는 거. 자, 20번. 입력 문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며 파싱 테이블을 이용해서 좌측 유도 과정을 따르는 파싱 기법은? 자, 여기서요. 이제 요거는 제가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는데요. 한번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문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이 레프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레프트. 그 다음에 passing 테이블을 이용해서 좌측 유도한다. leftmost derivation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이 또 left가 들어가서 LL 구문 분석이 됩니다. 만약에 입력 문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우측 유도를 한다 그러면 LR 구문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에 left, 이쪽에 left에서 LL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1번. 다음 중 정규 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규 문법에 대해서는 여기 가번에 나와 있는 설명을 그대로 읽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 문법은 타입 3번이 되죠. 자, 정규 문법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언어를 정규 언어라고 한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타입 2번이 아니라 타입 3번이죠. 그 다음에 네 가지 형태의 모든 문법 표현할 수 없고요. 정규 문법은 파스트리를 표현하는데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21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번만 읽고 맞고 나머지가 틀려 있잖아요.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컴파일 과정 중 가장 기본적인 과정으로 소스 프로그램의 문자열을 의미 있는 문법 단위 로 분석하는 단계는 자 가장 기본 과정이고요. 문자열 자체를 의미 있는 문법 단위 자 의미 있는 문법 단위가 바로 토큰이에요. 토큰. 그래서 토큰을 만들어내는 어휘 분석 단계가 되는 거죠.
구문 분석 단계에서는 뭐가 나오죠? 파스트리. 의미 분석 단계에서 중간 코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가, 나, 다에 대해서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23번. 다음 중 문맥 자유 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문맥 자유 문법이라고 한다면 타입 2번이 되죠. 자, 타입 2번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문맥 자유 문법으로 표현한다. 맞죠? 자, 문맥 자유 문법은 어휘 분석 단계에서 토큰이 구조를 표현하는 데 이용된다. 자, 토큰의 구조를 표현하는 데 이용되는 것은요, 정규 문법이죠. 요것이 틀려 있네요. 답번에 문맥 자유 문법은 표현된 문법으로부터 자동으로 인식기를 교환할 수 있고, 문맥 자유 문법의 인식기는 푸시 다운 오토마타이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24번.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구문 분석하여 파서에 의해 생성되는 결과물로서, 자, 누구에 의해서 생성된다고요? 파서. 그럼 벌써 답이 보이실 것 같은데요? 더 읽어보죠? 각각의 문장을 문법 구조에 따라 트리 형태로 구성한 것은 누군가요? 파스트리. 이 문제는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파스트리는 여러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 과정 중에서 파스트리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기출 문제를 보시면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 언어 쪽은요, 학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소하고 개념 자체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 반면에 기출 문제들은 굉장히 반복되고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기출 문제를 보다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